부럽다 정말. 안녕하세요. 어제 첫 방송된 새 커플이죠? 오만수. 예? 아, 오만수. 같이 자요? 스위팅. 강현 씨의 거침없는 돌직구 멘트를 순수하게 받아주는 남편 오민석 씨. 은근히 귀여운 30대 커플이죠? 제주도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어요. 네. 어때요? 느낌 와요? 제작진분들과 미팅을 했을 때 제 이상형을 얘기했는데 그 이상형을 데리고 온 기분이었어요. 진짜 제작진분들께 리얼하게 감사하고. 네. 정말 내가 결혼생활을 진심 느껴보고 싶어요. 네. 사실 두 분은 3년 전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었는데요. 이런 게 바로 인연인가 봐요.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? 스릉헌드. 네? 뭐라고? 스릉헌드. 그때 오미석 씨랑 지금 가상 남편이 된 오미석 씨 달라진 점이 좀 있나요?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물론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달라진 사람이 올 순 없는데 좀 더 지적으로 변하신 거. 아무튼 제 스타일로 변해 오신 건 확실해요. 오 진짜로? 네. 그러면 저희가 또 수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수치. 수치. 수를 나타내는 거. 예. 이상형의 몇 퍼센트 정도? 아직 잘 모르니까 네. 지금 첫인상은 거의 100% 만점이고 우와. 앞으로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서류를 더 물론 더 네.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네. 너무 좋았어요. 오 네. 그래요? 아무래도 연기자다 보니까 오미석 씨도 예원 씨도 그렇지만 키스씬이나 촬영 중에 있어 내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.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물어볼 수 있어요. 네. 좋았어? 아이고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전에 커플이었던 남궁민 씨나 홍진영 씨 너무 수위가 높은 거야. 어떻게요? 진짜로 막 뽀뽀도 하고 키스도? 키스까지는 아니어도 뽀뽀는 뭐 어우 역시 쿨해. 근데 또 감정이 또 우하면 어머나 이 언니 보기나 오고 가면 뭐야 오고 가면 뭐 자연스럽게 뽀뽀 잘하는데 맞아. 아 뭐야 어쨌든 사랑의 감정으로 그쵸.